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책임 총리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연일 국가 개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국가 개혁 특위를 만들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주연합에서는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하죠. 김희주 PD. 네, 김희주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충청 민심을 돌려놓으려고 충북 출신의 문창극 후보자를 내정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던데 과거 세종시 건설에 반대하고 또 충청도민을 비하하는 문창극 후보자의 칼럼이 나왔다고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욕망의 땅이라는 중앙일보 칼럼에서 충청도 사람들의 욕망이 가세했다. 땅값이 뛰고 부자가 되는 듯이 보여 표를 모아줬다며 세종시의 원안 건설을 원하는 충청도민들을 비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건설을 막으려 했던 지난 2010년 1월 쓴 칼럼입니다. 문 후보자는 정치인이 저지른 거대한 장난이라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왜 하필 그곳이어야 하냐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 원안 추진에 찬성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과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총리 지명 후 이 칼럼이 재조명받으면서 충청권의 한 언론은 세종시 건설을 반대한 문 내정자가 어떻게 지역 안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자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책임 총리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는 책임 총리가 되지도 않을 거다 이런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요? 네, 문창극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책임 총리 그런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 후보자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책임 총리가 아니다. 책임 총리는 무슨? 이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의 김정현 부대변인은 책임 총리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문 후보자가 책임 총리를 모르는 것처럼 동문서답하는 것은 오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책임 총리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패자를 막겠다며 만든 정치 쇄신안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점점 강해지고 있더군요. 오늘은 어떤 문제를 지적했습니까? 우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비판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안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모욕하고 조롱한 인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수첩을 버려야 한다며 언제까지 수첩 인사를 계속할 것인지 답답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연합의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얼굴마담, 바지 총리를 세워놓고 나라를 내 뜻대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 숨어있는 것은 아니냐며 총리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관 예우 문제로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청와대가 후보자 검증에 상당한 신경을 썼을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인사청문회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했죠. 국가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데 무슨 성격의 위원회입니까? 이완구 원내대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개혁하자며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른바 국가개조를 여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특위 산하에 국회, 정부, 민생, 개혁위원회 3개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 특위가 만들어지면 국회 선진화법 개정도 논의하자고 말해 결국 선진화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무대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본질과 알맹이가 빠진 연설이었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끝으로 야당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이죠. 더 좋은 미래. 이 모임이 오늘 지방선거 평가토론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나왔습니까? 네, 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들이 6.4 지방선거를 사실상 패배로 규정하며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안철수 대표를 정조준하며 광주 전략공천이 내부 결집력을 약화시켰고 지도부가 광주의 발목이 잡히면서 경합지역은 소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식 의원도 세월호 침몰 후 조성된 상황에서
현 정권과 새누리당에 확실한 경고를 하지 못했다며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도부의 선거 전략을 비판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730 재보선의 전략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